Big Mouse, Big Mouse, Big Mouse, Big Mouse, Big Mouse, Big Mouse. 안현상의 빅마우스입니다. 여름철 불청객 모기의 개체 수가 올 여름 대폭 늘어날 것이란 전망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올해는 비가 많이 내리고 온도가 높아 웅덩이에 모기 유충이 많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모기 개체 수가 지난해보다 많아지고 활동 시기도 2주가량 당겨질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6월 중순 이후 모기가 급격히 늘 수 있어 위생관리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숙기입니다. 박 과장님. 아, 죄송한데 또 시작부터 욕 좀 해도 되나? 어? 욕이요? 그러면 자체 음성 변조해서 부탁드려요. 알았어요. 모기야 이런 땡 삐리리 같은 어우 진짜 이놈아 진짜 어우 열받아 진짜 모기 너 양아치야? 어? 아 날 밝을 땐 안 보이고 꼭 내가 잠들라고 하면 귀가 와서 네가 내 귀에 캔디야 안 보야? 어? 그래서 불 켜서 잡으려고 하면 안 보여. 다시 불 끄고 겨우 잠들려고 하면 또 앵거려. 아 이거 몇 번 하면 여름에 잠 다 잔 거예요. 또 물어도 하필 손가락 발가락 발바닥 이런 데 귓바퀴도 위쪽 이런 데를 물어. 모기 물리면 손톱으로 십자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십자가 만들기도 어려운 데를 물고 있어요. 참 아주 간지러워서 미치고 팔딱 뜁니다. 야 모기 어? 까불지 마. 나 남바3 아니고 남바2야. 이거 왜 이래? 예,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입니다. 간밤에 갑작스러운 소식 듣고 많이 놀라셨죠? 예, 여름에 불청객 모기처럼 참 반갑지 않은 북미대 회담 취소 소식이었습니다. 모처럼 불어온 평화의 훈풍에 우리 국민 여러분의 기대가 참 많으셨을 텐데요. 참으로 아쉽습니다. 그래도 아직 포기하긴 이르죠. 예, 스티브 잡스가 했단 말 있죠. 스테이 헝그리, 스테이 블리시.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평화를 위해 희망을 잃지 말고 굳직하게 나아갑시다.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 레알마드리드의 공격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3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스포츠 선수로 꼽혔습니다. 호날두는 미국 스포츠 전문 채널 ESPN이 인터넷 검색 순위, 후원 계약, 소셜미디어 영향력 등을 종합해 발표하는 스포츠 스타 인기 랭킹 월드페임 100에서 1위를 차지한 건데요. 2위는 미국의 프로농구 NBA 스타 르브론 제임스, 3위는 바르셀로나의 리오넬 메시, 4위는 파리 생제르맹의 네이마르, 5위는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지성입니다. 일단 스포츠를 전혀 모르는 스알못들도 호날두 이름을 들어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로 요즘 가장 안 유명한 스포츠 선수를 꼽자면 우리 축구 대표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월드컵 개막에 불과 2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렇게 월드컵에 관심이 없는 건 처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하필이면 죽음의 조, 독일, 멕시코, 스웨덴과 같은 그런 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일단 우리 대표팀의 목표는 월드컵 사상 두 번째 원정 16강 진출이지만 그 얘기를 듣는 국민들의 표정은 마치 공부하고 담쌓은 아이가 엄마, 아빠, 난 의사, 판사, 변호사가 될 거예요 라고 말할 때 그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님 같은 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2014 브라질 월드컵 때 신들린 해설, 작듯한 분석으로 경기 스코어까지 다 때려 맞춘 문어영표, KBS 이영표 해설위원이 한국은 16강에 진출할 확률이 25% 이하지만 잘 준비한다면 1승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아, 그 예언이 이번에도 적중을 좀 뛰어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히니크 감독님, 감독님도 이번 러시아 월드컵 예언 한번 하실래요? 치킨 시키면 3시간 걸려 지상. 공포를 느낄 때 흘린 땀 냄새를 맡는 것만으로도 공포심을 느낄 수 있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미국 라이스대 심리학과 연구진은 실험 참가자들이 공포를 느끼는 상황에서 흘린 땀을 채집한 뒤 또 다른 그룹의 참가자들에게 채집한 냄새를 맡게 한 뒤 공포심을 느끼는지 확인하는 실험을 했는데요. 그 결과 참가자들은 땀 냄새를 맡기 전보다 땀 냄새를 맡은 뒤 더욱 공포심을 크게 느꼈습니다. 이를 두고 연구진은 땀 냄새가 감정과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다며 후각 정보가 시각 정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보여주는 연구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Hey dude,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두머지 토커 박찬호예요. 저번에 제가 전화로 했던 얘기 마저 좀 할게요. 되죠? 엊그제 공중전화에서 동전이 다 되는 바람에 이야기를 마무리 짓지 못한 그 얘기인데요. 집에서 가장 큰 돼지 검통을 가지고 나와 통화했지만 동전이
모자랐어요. 아, 너무 빨리 달더라고. 저번에 제가 루키 시즌 얘기했었죠. 그 이후의 이야기를 저는 꼭 오늘 해주고 싶습니다. 저기 잠깐만요, 박찬호 씨. 저희가 공포를 느낀 사람의 땀 냄새를 맡는 것만으로도 공포가 전염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I got it. 마침 그 얘기가 딱 나와요, 여기. 땀 냄새하니까 생각이 납니다. 제 미국 LA에 있을 때 동료 선수들의 땀 냄새를 맡을 때마다 느낀 건 what? 어디서 하수구 역류하나?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경기가 끝나면 마치 눈앞에 아지랑이가 피듯 락커룸을 가득 채운 땀 냄새, 저 자신을 압도하는 그런 냄새의 느낌이었어요. 이 넓은 세상 속에 나는 정말 작은 존재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 동료들과 다 함께 샤워를 할 때 물만 한번 쓱 끼얹고 5초 만에 샤워를 끝내는 색다른 환경, 언어, 쏟아지는 관심, 이제 곧 여름이 오면 땀이 비오듯 쏟아질 텐데 이 땀냄새를 얼마나 견뎌낼지에 대한 너무 많은 걱정이 있었습니다. 강력한 땀냄새로 인한 코 햄스트링 부상 너무 고통스럽고. 박찬호 씨 코에는 햄스트링이 없어요. 오해도 투머치. 나도 이따 보니 웬 코 햄스트링. 땀 냄새 너무 상상되잖아. 그만. 아 잠깐만요. 입이 이제 풀렸어요. 본 게임 안 들어왔습니다. 투수 교체 퀴구쿤 너무 싫습니다. 교체. 아, 선발 투수 출신인데 다음에 봐요. 이닝 더 주세요. 안녕.